여기 미국에서 이전에 원숭이 수두로 알려진 엔피오엑스를 살펴봅니다. 2021년에 세계보건기구는 발병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에서 유래했으며 천연두 바이러스의 사촌입니다. 후는 2022년 11월에 국제바이러스불륜위원회 ICTV와 협력하여 악성이 아닌 사회 및 문화적 명령법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이름을 변명한 후 원숭이 수두 바이러스를 엔폭스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슐처 질병통제예방센터 엔피오엑스는 독소 바이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나 물집 같은 병변과 발열과 같은 독감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 병은 거의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엔피오엑스는 밀접한 접촉을 통해 퍼집니다. 여기에는 병소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고 엔폭스 병소나 액체에 오염된 물질을 만짐으로써 공유되는 후 분비물이 포함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엔피오엑스로 인해 병에 걸릴 수 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2년 발생한 미국 내 엔피오엑스 사례의 99% 이상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엔피오엑스는 일반적으로 성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엔폭스는 주로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발견되지만은 최근 몇몇만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사례가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이나 수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입 동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CDC NPOX 지도 및 사례 수 구상황 보고 195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가 두 번의 발병을 일으켰을 때 엔폭스가 발견되었습니다. 1970년 자이르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최초의 인간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발생한 발병은 가나에서 수입된 감염된 애완동물 프레게티와 관련이 있으며 8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합니다.